전 세계가 성탄 분위기에 휩싸였던 지난해 말, 중국에서는 유명 지하교회 세 곳이 대대적인 단속의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도시는 성탄절 양말, 산타클로스 인형 판매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가 금지되기도 했죠.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 판빙빙이 실종됐다.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탈세에 대한 처절한 반성문을 쓰고 나서야 대중 앞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통제와 실종, 이 모든 일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10월 중국 문명의 위대한 부활, 중국몽이란 단어를 주창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1인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은 1958년 대약진 운동과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1인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중국은 경제적 피폐, 사회 혼란 등 국가적 재앙을 겪었습니다. 우선 소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마오쩌둥이 추진한 대약진 운동은 농업국가였던 중국을 중공업국가로 바꾸자는 뜻에서 추진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정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오쩌둥은 집집마다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 직접 철강을 생산하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근이 발생했고,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약진 운동 이후 당시 1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4천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마오쩌둥은 1962년 잠시과 주석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를 대신해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섰죠. 위기의식을 느낀 마오쩌둥은 여기서 중국 역사상 다시 없을 피의 대서사시를 쓰고야 맙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자본주의의 철퇴를 가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것이었죠. 마오쩌둥은 이를 통해 덩샤오핑과 같은 반대파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친위대와 같았던 홍위병이 교사, 지식인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학생이 교사를 사상교육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대규모 숙청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처형됐고 300만 명의 공산당원이 숙청당했습니다. 결국 국가는 난장판이 됐죠. 이런 마오쩌둥 시대의 그림자가 현재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에 드리우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것은 2012년입니다. 주석으로 선출된 이후 차츰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진핑 주석은 2016년 말부터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와중에 나온 것이 바로 중국몽이죠.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중국이 중화민족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시진핑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을 사면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헌법 서문의 구문에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해 강력한 통치체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중국 전역에서는 시진핑을 마오쩌둥에 비유하며 우상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덩샤오핑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공산당에서 제작한 그림에서 시진핑은 중앙에서 크고 웅장하지만 덩샤오핑의 모습은 작은 동상으로 만들어져 간신히 찾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외교 유훈인 도광양회를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도광양회란 빛을 감추어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국굴기, 중국몽, 반군몽 등을 역설하며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덩샤오핑의 장남인 덩푸팡은 시진핑에 대해 중국은 제주제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상화 작업과 동시에 사상 통제도 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크리스마스 금지령이죠.
불과 2년 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연말 중국에서는 성탄절 분위기가 났지만 지금은 요즘 중국의 사회 이슈 키워드 중 하나는 실종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운동가 등 반체제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상 장기 집권 선언 이후 유명 배우, 재벌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실종 3개월 만에 나타난 판빙빙의 사례는 현재 중국 사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죠. 중국 정부가 평소 튀는 언행을 일삼는 판빙빙을 본보기로 삼아 자유분방해지기 쉬운 연예계를 길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요커는 판빙빙이 시주석에 버금가는 명망을 누린 괘씸죄를 받았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밍텐그룹 샤오젠화 회장, 멍홍웨이 인터폴 총재 등 사회 전반의 유명 인사들의 실종은 세간의 관심을 뜨겁게 달궜죠. 여기에 그치면 대륙의 클라스, 아니 시진핑의 클라스가 아니죠.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사유재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민영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기업 역할을 늘린다는 국진민퇴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금난에 빠진 민영기업이 국영기업에 인수되고 민영기업 총수들이 숙청되거나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국 전자상거래를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지난해 9월 자신의 꿈인 교사로 돌아가겠다며 갑작스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를 두고 아름다운 은퇴라는 말로 마윈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콩 언론이 분석한 내용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마윈 회장의 은퇴는 중국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신변의 위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윈이 지난해 10월 한 공식 석상에서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회사는 회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뼈있는 발언을 내놓은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윈이 우회적으로 공산당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의견이죠.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마오쩌둥 1인 독재로 홍역을 앓던 문화혁명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당분자로 몰려 7년간 농촌의 토굴에서 살며 강제노역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문화혁명의 피해자 시진핑 주석이 국가 시스템을 당시로 후퇴시키고 있는 셈이죠. 중국에 불고 있는 중화패권주의, 애국주의, 극좌주의 바람은 중국몽, 대륙굴기 등을 내세우며 제국주의적 행태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의 견제와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중국 내부의 모순까지 격화된다면 그 파장은 예측조차 힘듭니다. 우리는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이라는 독재자의 오류가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왔는지 지켜봤습니다. 또한 자정기능이나 견제능력이 없는 독재가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진핑 이후 중국 내부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